그 서빙고동 신동 아파트 지금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를 보시면은 여기가 1차로 이제 23년 8월 21일부터 이제 돼서 이제 그 한 번 더 이제 재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8월 21일에 끝나야 되는데 그 오늘인가요? 오늘 끝나야 되는데 예, 한 번 더 재지정이 돼서 이제 24년 8월 22일부터 25년 8월 30일까지로 연장이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용산구 서빙고동 241-21번지 요게가 바로 신동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통기획 선정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기 수요들이 뭐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집값이 갑자기 급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거죠.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라는 거는 모든 이제 거래에서 다 받아야 되냐, 그거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매매에서 그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정 면적 이상이 넘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에, 그 면적을 좀 넓혀놨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지역들은 훨씬 이제 면적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거의 모든 이제 그 아파트나 상가를 거래하실 때 다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 보시면 주거지역은 6제곱미터가 넘으면 땅 면적이 그러면 한 2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2평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허가는 다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매매계약 체결하면 모두 받을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시려면은 이게 그 지자체별로 좀 운영하는 부분들이 좀 다르기는 한데, 이 서빙고동 신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려면은 이게 내가 실거주 목적이라는 걸 밝히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은 이제 또 허가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실거주 목적으로 거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이제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좀 제출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매도 후에 다시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잔금 일자도 굉장히 촉박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계약일로부터 한 3개월 안에 잔금에서 빨리 취득하고, 그리고 잔금하고 한 6개월 안에 세대원이 전부 다 이주를 해서 그 전입신고까지 마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거주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동아파트 주거니까 2년 실거주를 또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허가를 안 받고 거래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그리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게 그 사실 뭐 아파트를 좀 매수를 하시거나 뭐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 투자 수익,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벌금이나 이행강제금 같은 것들로 상당한 부분을 이제 회수를 해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고려하시면은 사실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거래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은 허가 또는 이제 변경허가 뭐 이런 것들을 안 받고 계약을 체결을 했다, 또는 이제 그 뭐 속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체결을 했, 그러니까 허가를 받았다 라고 하면은 징역형도 있어요.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계약 체결 당시 당해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하에서 이제 벌금을 또 부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개별 공시지가의 30% 그 상한으로 해서 거기까지 이제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한 20억짜리 뭐 아파트다라고 하면은 뭐 개별 공시지가 따져봐야겠지만 10억으로 잡더라도 이제 3억 원의 범위에서 벌금이 나오는 거죠.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를 이제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 안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했는데 실거주를 안 한다라거나, 상가를 매수를 했는데 이제 내가 거기서 영업을 안 한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줘요. 일단 3개월 안에 뭐 실거주를 해라 라던가 직접 영업을 해라 뭐 이런 이행기간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안 한다 라고 하면은 취득가액이 있어요. 그 실거래가 신고를 다 하니까 취득가액은 쉽게 알 수 있겠죠. 그 10% 범위 내에서 이게 그 매년 이행 의무기간 종료시까지, 그러니까 실거주 한 2년 정도 하셔야 되니까 2년 동안 이제 10% 범위 내에서 매년 그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될 수가 있다. 그 20억에 사시면은 2억의 범위에서 매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하셨을 때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좀 잘못된 거래를 하시면 경제적 페널티가 상당히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거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절차가 당사자 간에 어떤 매매 의사표시 합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의를 하시면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보통은 이제 이게 계약 내용의 주요한 사항들은 좀 작성을 해둔다라고 보시면 돼요. 합의서 형태로 이제 작성을 해두시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아까 이제 보시면은 허가 없이 매매 계약 체결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뭐 징역형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허가 신청서를 내면 이제 서류를 검토해서 허가를 할지 말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거고, 결정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정식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치르고 그렇게 이제 거래를 하신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자주 물어보시는 것들이 몇 개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은 어떻게 하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반드시 실거주를 하셔야 되잖아요. 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또 별개로 이제 받으실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실거주 의무가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세입자가 살고 내가 취득하려는 시점에는 이제 임대차 기간이 한참 남아있다라고 하면 내가 실거주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원칙적으로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다만 임대차 기간이 얼마 안 남아 있어서 내가 실거주가 가능하다, 2-3개월 내에 뭐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다. 왜냐면 절차 진행이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제가 상담했던 사례도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이제 비과세를 받으시려고 했는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갑자기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하면은 그 매수인이 또 실거주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 세입자가 이제 임대차 기간이 한참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입자가 이제 안 나가겠다라고 하면 또 매도가 안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비과세를 못 받으셨던 그런 사례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법 개정을 하면서 좀 고려가 됐어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좀 억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많이 반영이 돼서 좀 법 개정이라던가 뭐 이런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상가나 주택이나 뭐 빌라 같은 거, 또 아니면 이제 근린 생활 시설인데 뭐 호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구분 상가, 이런 것들은 실거주나 이제 내가 실제 영업을 할 수가 있지만 전체 면적을 전부 다. 근데 예를 들어 뭐 다중주택이라던가 뭐 다가구 주택이라던가 뭐 건물 갖고 계신 분들 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전부 다 이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 중에 일부만 특정해서 내가 실거주 의무를 이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서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또 인정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야 되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는 매매와 같은 이제 거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속이나 뭐 징역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허가를 또 안 받으셔도 돼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제3자한테 뭐 파는 게 아니라 가족 간에 뭐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경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경매가가 실제 이제 나와 있는 매매가보다 높게 낙찰이 됐다라고 하죠. 최근에 이제 기사에서 저번에 읽어드렸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은 허가를 안 받으셔도 되고, 또 실거주 의무를 이행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매 같은 것들로 또 취득을 하시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면 그러면 또 이제 허가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셔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거래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좀 생각하셔야 될 점이 많다라는 거를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